이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 특히 초기 대응 실패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제기의 당사자는 변호사인데요. 문정구 변호사입니다. 문 변호사는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 소송은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 정부의 책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초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후속 대책 역시 우왕좌왕하면서 일관성 있는 대처 방식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특히 메르스는 전국으로 번져나가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출발한 국민안전처 역시 존재감도 없었고요. 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번 사태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의심의 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보신주의에 연연했다는 점도 이번 메르스 확산에 한몫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